하세요. 그대는 왜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두 번째 시간 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지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스스로 각자의 지혜와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태양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받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이 머리끌에서 스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칼로서 사람을 죽인 자의 죄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의 곤란을 겪거나 죽이게 하는 죄를 알지 못하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얻고 오르고 취하며 누리기에 바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에 허덕이다 보니 진정한 자신의 삶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돌이켜 볼 새 없이 죽음에 이른다. 욕심에 빠지면 지혜의 눈은 닫혀버리고 나태에 빠지면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자신이 모르는 부족함이 많고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성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다 해도 그 행복 또한 오래 가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행복은 정작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 번뇌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 삶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면서 흘리는 눈물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굳은 의지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대부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면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쌀도 1년이라는 시간과 88번이나 허리를 구부려 잡초를 뽑고 약을 치며 다듬어 주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망이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절망과 괴로움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통이 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힘이 되어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가야 하리라는 생각이지요. 좌절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삶을 개척할 때에 보람된 삶의 생활과 함께 스스로의 행복을 힘차게 가꾸어 나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두 번째 시간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